짜잔. 야채 김밥이랑 김치 우동을 시켰어요. 김밥 맛있어. 우동을 신탁했습니다. 이제 6분 뒤에 탑승 시작이어서 이제 일어나서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하카타역에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짐을 놓고 나가서 밥을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내일은 유후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찍 잘 거예요. 맛집을 찾았어요. 오! 짜잔. 그리고 카레라이스. 이건 뭐야? 사과. 처음 보는 메뉴. 맛있나?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묻었다고. 어, 진짜 맛있어. 짜잔. 숙소에 돌아와서 젤리를 먹고 푸딩을 먹었어요. 이거 짱 맛있어요. 내일 진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찍 자겠습니다. 완전 달달구리하고 개운한 치약. 버드미 같다. 안녕. 나의 모닝 커피. 40분.
얼굴 아이스크림 시원해. 지금 한 30도 되는 듯 진짜 덥다. 여기는 긴린 호수예요. 엄마 내 얼굴도 눈 선글라스 됐어? 글쎄. 진짜? 네가 그냥 지나치는 줄 알았어. 토마짱이 저기 있더니. 엄마 나 저기서 사진 찍어주라. 짜잔. 숙소예요. 여기는 그냥 이불장이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깨끗해요. 오, 전 옷을 검정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일본 올 때마다 항상 찍는 저의 자판기 포토스팟입니다. 배꼽티 입었어요. 해봉 언니가 맛있다는 푸딩을 샀어요. 맛있군. 사실 여기는 화장실 앞 벤치예요.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샀지? 당고, 기린 맥주, 푸딩을 사고 숙소에 들어갑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온천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 머리가 이게 뭐야? 이 맛이야!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 진짜? 아무리 쬐도 못 먹어. 이걸 세 개나 먹었는데 이게 들어가냐? 내일 겟레디 찍을 준비물. 꼭 일어나기.
조식이 나왔어요. 계란, 고기, 김치, 덮밥. 쟤 지금 진짜 거의 5분 동안 저러고 있어. 좀 나와봐. 내 캐리어야. 호텔 도착했어요. 캐널시티 바로 앞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 방이 진짜 많아요. 대체 몇 개요? 슉. 짜잔. 트윈 베드. 두둥. 깔끔합니다. 버시카 왔는데 예쁜 옷을 찾았어요. 예쁘다. 지금부터 70분 동안 여기 막 먹고 싶은 거 번호를 입력하면 70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보러 왔는데 요것도 예쁜 것 같은데 지금 머리색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엄청 끌리는 컬러가 여기 있네. 이거 예쁘다. 은혜즈 켄시 시각의 DVD를 사고 싶어요. 이건 진짜 사야겠다.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아, 대박, 샀다. 여기 캐널시티야. 글래디움에 찍었어. 제가 좋아하는 오하이오 푸딩을 먹으면서 입욕을 하고 잘 겁니다.
오늘은 귀염귀염한 꽃 귀걸이를, 아니 귀찌를 낄 거예요. 짜잔. 앞머리를 살려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이런 화이트 나시에 남색깔 치마를 입었어요. 사실 이건 치마 바지예요. 짱 편해요. 오늘은 야쿠인 거리 갔다가, 그리고 모모치해변 갔다가 후쿠오카 타워 잠깐 보고 다시 캐널시티로 와서 밥 먹고 쇼핑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일본 올 때마다 항상 먹는 커피 우유예요. 되게 안 달고 맛이 텁텁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 봐봐. 청이랑 검정 신발이어서 커플 옷 같아. 브런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오늘의 파스타로 알리오 올리오가 나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백금다방 팬케이크예요. 행복한 맛이야. 벌써 다 먹었어? 응. 다시 캐널시티 쪽으로 왔어요. 저녁은 여기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짜잔. 완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맛있다. 안녕. 오늘 마지막 날인데 비가 와요. 쪽에 다 우산 쓰고 있어요. 이거 구독자분 공항에서 만났는데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집으로 갈게요.